이거 이 조합을 실패하면은 다시 요리를 하면 안 되긴. 아, 너 일단 레시피 얘기해봐. 보고하고 해. 처음부터 형. 아야야. 일단은 웃어갖고 고기 부위를 얘기해줄래. 야 이거 실패하면 끝이야. 이 채널 아무도 안 와. 와. 자, 오. 들어와 봐. 야, 자, 뭐야. 준비했어. 어? 야, 이거 다 네 장비야? 아이, 그럼. 앉아. 야. 아, 아유, 야, 아, 뭐야, 이거 소고기야? 소고기지. 아, 어떡해. 하나 준비한 거야? 뭘? 아유, 조심해라. 아, 이거 야, 렌탈이야. 다 이거 돈 줘야 돼. 야, 의자가 너무 안 맞는데? 말라? 야, 얘 골반이 크네. 아, 의자 사이즈 맞아. 내가 약할까봐 지금. 아, 그래, 그래? 어. 아, 사이즈 맞아? 사이즈 맞아.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아, 50컵. 아니, 나 편해. 야. 아, 간다. 아야. 다 뭐를 해주면 좋아할까? 막 고민 하다가 아이디어가 확 떠오른 거야. 누구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소고기도 있잖아. 소고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그치. 그래서 내가. 근데 양이 너무 적잖아. 에이, 얘기 들어봐. 이거는 주재료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주재료는 짜파게티인데, 짜파게티에다가 이 소고기를 잘라서. 왜 짜파게티 싫어하니? 너 싫어하니? 짜파게티? 짜파게티 싫어하는 남자는 없어. 없지. 그럼 너는. 없지. 좋아하지. 그래 또 요즘 너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밥도 잘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밥 내가 해 먹어. 나. 너 뭐 오해하는구나. 해먹니? 야, 요즘 여자들이 밥 해주면 그 옛날 사람이야. 아, 아 진짜로? 너 안 해주는데. 막방이야, 나한테. 아니, 이제 자연스럽게 있어. 뭐, 아, 안 해도 돼. 내가 이제 요리를 이제 시작을 할 거야. 야, 이거 다 네 거야, 근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렌탈이야, 렌탈. 그러니까 아, 조심히 쓰라고. 아, 어디 부서지면 돈 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야외에서 원래 캠핑을 했잖아. 근데 오늘 미세먼지가 좀 심하다고 해가지고 좀 안으로 들어왔어. 내가 고기부터 한번 구워줄까? 야, 너 이거 고기. 맛있어 보인다. 이거 양 많은 거야. 작은 게 아니야. 많진 않지. 그 남자 세지 먹는데. 근데 이따가, 왜냐면 오늘 해줄 게 너무 많아. 아우 이거 왜 이렇게 튀니? 이거 불 좀 너무 센 거 아니야? 무더라고.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이게 야 이거 아우 이거 아니, 수분이 이게... 이렇게 많은 걸 내가 아유 잠깐만 원래 처음부터 형 아 진짜 왜 이쪽으로 이게 왜냐면 이게 야외였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튀기고 이러는데 이게 실내니까 기름 많이 튀기고 이따 청소 끝나고 청소할 때 같이 조금만 해주자. 아유 근데 수분기만 날아가면 이제 안 튀겨. 그러니까 이게 기름하고 어. 수분이 만났을 그치, 때 물이랑 만났을 때 기름이 튀기거든. 그러니까. 수분을 왜 안 뺐어? 응? 수분을 아 원래 그런 거야? 아니 수분을 빼면 이게 육포지 이게. 야 소고기에 수분 빼면 육포지. 아. 그래 됐잖아 이제. 수분이 이제 빠지니까 된 거야. 봐봐 이게 또 이렇게 막 튀지잖아. 누가 그 일부러 약간 기름 물 쪽에다 아니야 아유 아 무슨 그 섭섭한 소리라니. 야 내가 니들한테 그렇게 하겠니? 있어봐. 안 튀는데? 아니야. 그 기름 왜? 아니야 여기다가 이제 계란을 또 할 거거든. 아 계란. 어 마지막에 또 반숙으로 또 올려줘야 돼. 아. 나만의 레시피여가지고 이게 실패할 일은 없어 계란은. 아 그럼. 이 조합을 실패하면은. 요리를 하면 안 되긴 이 조합으로 어떻게 만들든 맛이 없으면은 그분은 요리를 안 하는 게 맞아. 그렇지. 어 사실은 요리를 안 하는 게 맞죠. 너 결혼 안 하니까 이렇게 지금 유튜브 찍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결혼하면 나 내 와이프랑 같이 할 것 같은데? 와이프랑 결혼을 같이 한다고? 아니 와이프랑 결혼을 같이 한다고? 집중해서 들어야지. 와이프랑 유튜브 같지 않아? 지금 약간 와이프랑 수치가 너무 많아 지금. 셰프 털을 밀고든가 저기 해야지. 아 왜 근데 털 왜? 아니 내가 보기엔 아직은 너무 일러 흰털이 너무 또 잘 어울리니까 문제야. 아니 이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계속 흰색을 줘야 하더라고. 눈썹도 흰색이 좀 있어. 근데 잘 어울려. 아 근데 잘 어울리니까. 성원이 아직 우리가 흰머리 연기를 볼 때가 아니잖아. 그럼 너 그 뭐야 그 사극 전통 사극 들어간 줄 알았어. 처음에 보고.
대하 드라마 이런 그래, 거 들어간 줄 알았어. 왕상이야 왕. 왕 그래. 왕 하고 싶지 않아. 난 내심하네. 진짜 신기한 게 내시를 내가 네다섯 번 했거든. 세 번이 이름이 똑같아. 홍매가. 내시 그때 당시에 홍씨가 많아. 야 완전히 킨 거 좋아해? 살짝 킨 거 좋아해? 저는 살짝. 아 너 살짝이야? 네. 너무 많이 입혀 보다. 나는 굳이 상관없어. 근데 지금 아. 더 익히면 안 될 것 같긴 해. 죽대기 직전. 나는 원래 이거 풍 익혀 먹거든. 그러니까 내 입맛처럼 이거를 해버렸네. 아우. 풍 익혀도 맛있어. 한번 뭐 어째 볶을 거잖아. 볶으면 또 좀 쫄깃해. 아니 이제 온도에 이게 노출이 되면 아유 이거 왜 이러니. 아유. 불을 좀 끌까요? 아유 이거 좀 잡아줘봐. 아유. 불을. 다음에 시켜먹자. 이게 야 무슨 그런 말이니. 시켜먹다니. 야 이거 실패하면 끝이야. 다 된다. 아 빨리 해. 이거 봐. 빨리 나. 아, 떡 됐다. 신발 저거 해야 돼. 야 나 큰일 났다 이거. 약간 옛날 중국집에서 배달 느낌 오면 그런 느낌인데. 야 이거 맛없게 하면. 와 이거는 이거 맛을 아무도 안 하는. 아무도 안 먹는데 이거. 와 큰일 났다. 야 빨리. 음셰프가 내가 요리 얼마 잘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라면을 못 끓인다 음셰프가? 그럼 내시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 나 고추는 내 건데 무시만. 어? 고추는 안 넣어. 노른자, 소고기, 이거 짜파게티 콜라. 오케이. 나 음셰프부터 먹고. 나 지금 너무 배고. 리액션. 날이 없어. 너무 맛있다. 아 진짜로? 진짜 고기랑 같이 먹어봐. 짜파게티에 또 맥주지. 야 근데 짜파게티에 맥주 괜찮은데? 아 진짜. 와씨. 야 맛있는데?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맛있어. 형은 네가 우리보다 한 살 어리지? 세 살 어리죠 형. 세 살. 왜? 지금 막 상황 안 좋아도 누가 세 살 많은 것 같은데. 보통 상황이 안 좋다는 거는 어떤 형편이 안 좋을 때 쓰는 말이잖아. 근데 비주얼로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 것도 새롭다. 이거 다시 형 2년 동안 쉬었다 그랬나? 응. 2년 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첫 게스트가 우리야? 첫 게스트가 누구였어? 첫 게스트? 응. 누가 될지 모르겠어. 한번 찍으셨네? 야, 정말이야. 우리 이거 찍은 거 안 나갈 수도 있어, 그러면? 아, 우리가 첫 게스트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응. 예를 들어서. 야, 첫 게스트가 아니야. 그것만 얘기해줘. 그건 모르겠다니까. 어? 그걸 왜 몰라? 뒤로 밀리다가 시즌이 지나고 음셰프 시즌4에 이게 처음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야. 나오긴 나오지. 진짜 너무 이상하면 안 나올 수도 있네. 이상할 게 없잖아. 너가 먼저 까다로우니까. 너 약간 완벽주의자잖아. 뷰필이 형 오히려 더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맞아. 오디오가 쉬지 않아. 야 잠깐만. 나 많이 늘었어 방송. 너 요즘 욕심내니? 늘었어 그래 늘었어. 가만히 좀 보니까 진짜 쉬지 않고 얘기 나네. 그럼 나 많이 늘었어. 나 이제 프로야. 예전에 내가 그냥 그래서 과거에 난 잊어. 대답부터 그런 애 아니야. 자 이제는 이 술 안주를 내가 해줄 텐데 바지락 술찜을 해줄 거야. 아, 너 일단 레시피 얘기해봐. 보고하고 해. 응? 야, 그 순서 약간 우리가 수정해줄게. 너 약간 또 흔들릴 수 있잖아. 하다가. 바지락 술찜. 너만 레시피를 순서를 얘기를 해봐. 어떤 거? 그러니까 너 이거 바지락 술찜 하는 그 레시피 순서. 레시피 순서? 그냥 내가 그냥 느낌 나는 대로 하는 건데. 아, 느낌 나는 대로? 어. 그래. 가. 한번 믿고 한번 볼래? 있어, 여기 있어? 있잖아. 바지락. 오. 다 해가지고 물로 해가지고 머리까지 다 빼놨어요. 마가린. 야 진짜 업소비가 마가린이라니. 마가린 아니야? 버터. 마가린. 봐봐.
아침에 버터. 버터. 어, 그래. 야, 마늘, 와. 아까 내가 이거 다 쓸어 놓은 거야. 나 진짜로 감으로 하고 있어. 남자 요리는 그냥 익으면 돼. 익으면 돼. 끝! 자. 이제 안주로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맛있네. 어? 맛있어. 맛있어? 어, 괜찮지? 짜파게티 보다 훨씬 맛있다, 이거. 그런 말을 해. 아니, 짜파게티도 맛있는데. 짜파게티 보다 더 맛있다. 짜파게티 훨씬 맛있다고 했잖아. 훨씬 맛있다고 했어. 말 좀 아껴. 지금 거의 말 안 했는데 말을 안 했다고? 말을 거의 안 했는데 말을 안 했다고? 약간 너 너무 했다. 어? 야, 말을 거의 안 했는데 말을 아끼라는 건 뭐야? 상하이는 약간 말 아낄 때가 됐어. 넌 음식.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1인분씩 나와. 여기 어디 놀러 가서 캠핑장 갈 때. 놀러 갈 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놀러 가기 전에 냉장실에 놔. 그렇게 부드러워져. 그 포장이 깔끔하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맛이거든. 그 포장지부터 합격이긴 하다. 그치? 여기 솔직히 이 닭발이 들어 있을 것 같진 않잖아. 어?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한번 보자고. 맛있네. 맛있지? 우리 형님 확 있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맛있네. 야, 진짜 이거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자, 근데 이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좋아하겠다. 내가 딱 좋아하는 딱 맵기야. 매운데 땡기는 맛이야. 원래 이게 불맛으로 이렇게 볶아놨던 거는 나나 이렇게 다시 데워 먹거든. 불로 직화 한 거는 그 향이 나더라고. 땀 흘릴 가치가 있긴 하다. 졌어. 야, 돼지 새끼야, 이거 맞냐? 어? 너, 맞냐고. 너 돈 받은 거 줘봐. 이 자식이 진짜. 내놔 돈. 오. 오셨어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고 여봐. 장공장. 송사, 그냥 패버려. 아, 돼지 새끼야, 너 이거 하고 있어. 알았어. 나 따로. 뭐요? 이 청소년 드라마 같은 상황. 어? 아이, 돈을 안 넣었구나. 송삭! 돈 좀 주고 가! 셰프. 아이씨. 뭐냐면 이게 갈갈볼로 짜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이걸로 따기를 때리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셋은 입에 물을 물고 있어. 우리가 게임하고 있는데 옆에서 웃어서 물이 조금이라도 흘리면 너가 맞는 거야. 웃으면 안 되는 거야. 아, 나는 게임 말, 나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는 아니야. 아, 그래, 아니. 야. 근데 이거 안주 못 먹네. 아, 이거 좀 치우고 하지, 이거 사람들. 나 해봤다며. 아, 나 이렇게 가서 터질 줄 몰랐지. 폐가 너무 아프다, 와. 일단은 너도 터져서 맞고 난 다음에 뱉었잖아. 그것도 맞는 거야, 원래는. 아, 이거는 근데 약간. 야, 그 창이 너, 얘 그리고 너 왜 조금씩 먹어? 안 먹어. 물 조금씩 먹어서 양을 적게 한다면 너, 안 나오게. 너 볼 사이즈 달라졌어. 나 볼 사이즈 안 달라졌어. 야, 일단 한 대. 야, 진짜 이거. 야, 이런 식이야? 제가 한 대 때려 보시게. 왜냐면 아니야, 제가 안 치겠어. 안 치겠어. 아니야, 아니야, 안 치겠어. 야, 너 입에 물로. 야, 진짜 동생을 이렇게. 야, 너 입에 물로. 빨리.
아, 뭐라는 야, 거야? 맞으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물을 왜 또 먹어? 한 대 맞고 딱 시작이야. 야, 이거 물 부족한 거 아니냐?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나는 게임, 나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는 아니야. 아, 그래. 빨리 하자, 시작. 왜 뜯어놨어? 아, 뭐 이따위로 준비를 해? 이게 뭐야? 아, 이게 뭐냐고! 그냥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